설치 방법은 먼저 모뎀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노란 원 포트에는 모뎀과 연결해주고 네 개의 인터넷 포트에는 PC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주고요. 파란 LED가 제일 상단에 들어오면서 부팅을 시작합니다. 부팅이 완료가 됐는데 현재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황색 LED가 점멸하고요. 이제 모뎀에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모뎀 LED 전멸이 멈췄죠? 연결이 돼서 파란 LED로 바뀌었습니다. 연결 후에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서 192.168.1.2를 누르면 라우터 설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품질 측정 4단계를 진행합니다. 1단계 다운로드 속도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2단계 업로드 속도 측정이 종료되었습니다. 3단계 핑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4단계 경로 추적이 종료되었습니다. 인터넷 품질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